후방담을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그 토론회 한 걸 이제 그 잘 정리해가지고 TTIS라고 이제 오늘의 서울예문계에 이제 올리는 형식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는 이제 OTR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가 됩니다. 다음은 랭커프롬 대표이시고 연출가이신 최수호 선생님. 랭커프롬이 좀 그 저번에 한 몇 개월 정도 다시 시도가졌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시작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OTR에서 이렇게 직접 또 도와주시니까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토론의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많은 연구인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연극계에서 생겨서 역할을 하고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그동안에 한 역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이것을 갖다 유지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노력과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호흡을 가다듬는 차원에서 몇 개월 우리가 진단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바보엘 선생님. 바보엘입니다. 요즘에 보면 왜 각종 포럼이 많잖아요. 참여도 해보고 그러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큰 그 그림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좀 잔가지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쉬워.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안에서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러 통화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이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연극계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례 박수 한번.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토론의 주제로 새로운 지역과 공간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딱 이렇게 난 건 아니지만 매월 아마 두 번째 토론회 두 번째 주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이렇게 방송이라고 할까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항상 10시 반에 노을소 극장에서 토론회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대한문화가 굉장히 좀 포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문화 지도가 됐지만 오히려 그 건물주만 사실은 굉장히 행복하고 정작 그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예술인들은 좀 밀려난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사실은 우리한테는 요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없는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그 이 대한문화로 상징되는 어떤 그런 다중 밀집 지역이라고 할까요? 이런 지금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정확한 상황 진단을 좀 해보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성당이라든지 지하철 역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대안된 어떤 그런 공간을 우리가 개발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의견을 좀 모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학로의 연극 문화가 형성된 게 그게 되었고 연극인들이 그동안 대학로에 이제 그 대학로에 많은 노력을 해서 저기 현재 그 대학로에서 문화를 일본했죠. 최근에 이제 그 TV에서 그 요새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제 재밌는 예를 하나 좀 봤는데, 어떤 거리가 형성될 때, 아기자기하고 소규모의 개성 있는 그런 어떤 창의적인 그러한 상인들이 자리를 잡게 돼서 거기에다 명소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그런 어떤 그 개성 있는 그 문화적인 거리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러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와 개성이 있고 참신한 그 휴식의 공간 이런 걸로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해서 이제 상업적인 그 모습으로 탈바꿈되고 한마디로 그 투자 가치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원래의 그 취지나 또 애초에 모양과 그 많은 그런 어떤 그 시민들이 방문하고 심지어는 그 해외 관광객들조차도 명소로서 방문하는 그러한 그 저기 거리가 되었죠. 그러나 이제 뭐냐면은 그 여기서 이제 그 소외당하는 그러한 그 영국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로에 그 동제도 틀고 오랜 동안 여기서 한마디로 그 처음부터 그 80년대부터 대학로에서 그 땅을 일구고 그다음에 그 아이 참신한 그 개성 영국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땅과 노력을 투자했었던 그러한 그 마음 많은 주인인 그 영국인들. 소위 이제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냥 대체로 비상업적인 연극을 추구하면서 그 다음에 영세한 자본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 극단들 이러한 그 극단들이 그 대학로의 그 주인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점차적으로 여기서 이제 소외되고 그 밀려나고 변방으로 밀려나가고 또 지금 변방도 그 대학로 제 저 헤어던 저 로터리 위쪽에 있는 중요해요. 네. 그렇지만 그 대학로를 어떻게 그 중요한 거에 맞게 이거를 만들어 가느냐는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어쨌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또 지금 문제가 있던 걸 어떻게 거치게 되느냐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가 될 것이고 오늘 그 나는 그게 새로운 지역과 공간이라는 그거를 대학로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떠나자 이런 개념보다는 대학로는 여전히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심장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지만 연극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을 꼭 만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연극 스스로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새로운 지역과 공간의 개념이 우리 대학로도 좀 이렇게 좀 그런 개념이 좀 새롭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이 대학로가 지금까지 뭐 81년에 이제 대학로가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뭐 33년이 지났으니까 한 세대가 지났잖아. 근데 이제 또 제 나름대로 이제 대학로를 생각해 본다면 뭐 좀 빤한 뭐 대비 같습니다만은 연극을 위한 어떤 공연장 내지는 공연 지대로 지금까지는 왔던 것 같아요. 10년이 좀 도출이 되면 아 그것 때문에 이제 안 하잖아요. 그때 이제 지금 더듬어 보면 주말에 이제 그 차 없는 거리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로에 와서 술도 즐기고 이제 밖에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아마 폐지된 뭐 직접적인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좀 보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제를 좁혀서 진짜 대학로가 아닌 지역으로 연극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우리가 이제 다양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아까 에딘버러 얘기했습니다만, 뭐 원래 이제 뭐 그 종교 시설은 당연히 그것이 그거 좋게 돼 있다고 종교 그 예배 행위가 거의 영국하고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교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미 갖춰져 있는 거 종교 시설 옛날에 예식장에서 많이 했거든요. 예식장 지역마다 갚는 예식장은 어쨌든 극장 없으면 예식장은 가서 거기 빌려서 갖다가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어디 비치해 놓고 언제든 쓸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뭐 그것과 함께 이제 좋은 기획력으로 그런 공간에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획력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짚어가면서 이 어떻게 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유럽 같은 데로 이렇게 입지를 대단해야죠. 여러분 들어가고 이제 펌프장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예술 공간인데 그 공간의 어떤 장점이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애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거기서 다양한 소재가 개발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에 보니까 물론 이렇게 이 굉장히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25개 구에 보면 서울만 하더라도 문화예술계관이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아트홀이라든지 뭐 다양한 명칭으로 있는데 근데 저는 내가 너무 많은데 그 예술회관을 하시려면은 보통 700억에서 1000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한 500석짜리 중국장이 있다가 는 것을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시설들 1000억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한 70-80%는 대국장이 들어가고 그 중국장은 별로 뭐 거의 뭐 상하구조 이런 것도 거의 없고 진짜 강당처럼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그러냐? 연극한 행위 자체를 하나의 그 세컨잡이라고 생각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은 생각은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여지가 생길 거다. 지금 정부의 지원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의 지원도 충분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만일 우리가 연극하는 행위나 이런 거 행위를 갖다가 아주 굉장히 순수하고 작은 어떤 기쁨 정도만 원하는 그런 거라고 만약에 생각에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의외로 방법은 굉장히 쉽게 풀린다. 공감은 그리고 막상 수 있는 상태를 얘기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확정 내려 있으면서도 늘 정책에 대해서 어디에 대해서 그 주장해 왔던 입장에서 이제 지금 우리 최 선생이 한 얘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냥 처음부터 딱 그 이 맞다 틀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굉장히 이상해질 것 같고 근데 오늘도 존재하고 그런 형태도 존재되고 또 그러나 이제 뭐냐면 또 한편으로는 그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해가지고서 이 아마추어리즘이 무슨 비숙련됐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광장에서 그렇게 재주를 보이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 입장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뭐 추출로 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고 그걸로 해가지고 집을 사고 그러고서 가족이 있는 행복하게 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관객의 다양한 어떤 요구 속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그것은 20, 30대의 젊은 연극인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프로적인 것, 아까도 저기 소위 그 아마추어적인 우리 얘기를 안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모든 것에 골고루 필요한데 적어도 그 정부 지원을 통해 가지고서 올 100% 우리 연극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지원이 없어서 이제 이런 게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선행 조건이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결국 답답한 것은 우리다. 그래서 아까 내가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예술적인 삶이, 예술적 생명, 예술적 생명이 하나 있고 경제적 생명이 하나 있다. 그걸 둘이 딱 결합이 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뭐 국공립 단체에서 중간 급여 받으면서 한다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은 이제 그 경우에 둘 중에 하나라도 일단은 어쨌든 분리해서 둘 같은 결합이 안 되니까 분리해서 이제 하는 그것을 아까 최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랬을 때 같은 거 지금 만들어서 영국인들한테 그 서울 영국인들한테 좀 또는 각 지역에 있는 영국인들한테 이제 각 뭐 지금 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는 대가적으로 쌀 것이고 하면은 그리고 그런 영국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와서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어쩌고? 네, 영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 대한민국 영국 극단 자체도 다
함께 되어 있는 건지 이런 문제가 서로 이해해주면 좋은데 가만히 있으시면 그분 이해해주고 그런 게 좋은데 그런 게 아니다 뭐야 저 걔네들 막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것 자체도 이제 뭐 지자체나 이렇게 정부에서 바라봤을 때 뭐 자기 그러니까 말이 하나도 안 맞는데 왜 저러고 있는지 그런 이상한 그런 이렇게 보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서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연대적 책임. 예. 우리 20, 30대들이 이제 극단을 형성해서 이제 공연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특히 또 저 그 다른 이제 기성 극단에서도 20, 30대들을 쓰려면 20, 30대 배우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쪽에서 이제 스케줄을 잡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하는 아르바이트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뉴욕의 배우들은 뭐 오디션을 위해서 뭐 아르바이트 하고 뭐 이런, 물론 우리 배우들도 그런 배우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건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뭐 공간 지원 사업이니 이런 것보다도 저는 우선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 배우가 없는 공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배우는 관객들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전 배우라고 봐요. 연출이고요. 그러면 연출을 가장 중요한 게 그거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극단들이 거기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네. 그리고 지자체 그 뭐 주민자치센터에 뭐 기본 장비가 뭐 뱅크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돼 있고 뭐 그런 신 극단들이 늘 어떤 딱 연결만으로 배우가도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전제로 그 국가가 그 문화교육의 어떤 그 예산 지원하는 거죠. 뭐 그런 걸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훔치라는 거 한 거점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거점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모서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자그 영국인들이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이태만 하더라도 그 대학로에 주임식을 맞았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 젊을 때 그 연극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연극 입문했던 데뷔 무대 이런 것도 많이 봤지만은 지금 연극과를 나와서 4년 동안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당시에 바로 옛날에는 그 극단의 그 연구단원으로 들어가가지고서 그 그냥 그 겨울에 워크샵하고 공연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작은 공연, 작은 공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한 100분 정도 전후에 그런 작품들을 공연해서 그 실내극장에서 입장료를 받다가 수만 원을 받으면서 하는 공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작은 공연들 그러니까 뭐 5분짜리, 10분짜리 이런 공연 얘기하다 보니까 교육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모든 얘기가 또 나오는 주제거든요. 다 없다. 네, 근데 이제 그 기본 그러니까 그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서 만약에 이 사고가 딱 갇혀버린다면은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 교육자가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을 갖다 깨닫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자가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졸업해서 너무 실험 막 이렇게 새로운 거 하면 사실은 전혀 새롭지 않은 그러니까 거기 노예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 기본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너무 어쨌든 이 정석이라는 건 이거야라고 아주 부담적인 여기만 빠지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데 그 어떤 경우도 교육의 문제는 있는 것이고 그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본질적인 이해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자꾸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좀 아까 본질은 똑같아서 관객들한테 어떤 즐거움을 줄 것이냐 어떻게 이거를 같이
거기서 이 컨클루션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니까 시간 투자, 돈은 조금 투자했어도 시간 투자해서 왔다라고 하면 거기서 뭔가 만족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개그 콘서트 협조가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같이 작은 연극 또는 무슨 뭐 아마추어리즘적인 그 계획적인 사업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로서는 충족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국공립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들로서도 불충분하고 할 때, 그럼 이제 정통적인 그 공연을 하는 그런 연출가나 배우들을 위한 그런 지역과 공간 창출권, 그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국립극단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그 분산되어 있는 그런 문예회관 같은 것들을 그 활용하는 이런 것들에 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새로운 연극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담당해 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로에 나왔다는 건 이제 프로 세계에 나온 거거든요. 물론 프로 초년생들도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섹션별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 학교 다닐 때 그런 훈련이 되면 이쪽 대학로나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로 무대에 와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 요즘 하도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만 뭐 창조적인 그런 어떤 그 접근, 발상 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인자들을 좀 길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보여주고 싶고 또 자기 거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공연 안 해도 나가서 뭐 하자 그러면 하지 말자라는 주장이 되게 또 있어요. 딱 해서 우리가 왜 의상이 나가서 그거 해야 되는 그런 생각 가진 아이들 좀 더 많이 그런 의식 중인들 뿐만 아니라 연극을 접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발전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연극인들의 의식도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은 맥락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가 하는 연극 자체도 같이 좀 변화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예, 이건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둘이 만나는 장소로서 무대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 너무 당연하니까 장소가 없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지에서 빼고 이제 시공을 넣는 게 생긴 거고 근데 이제 개념으로 얘기했을 때는 어쨌든 그 보여주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있고 둘이 만나는 장소만 있으면 연극은 형성된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3대요소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시공은 그걸 잘 계획서니까 그건 연극을 예술적으로 잘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그 치밀하게 따야지 계획서가 필요하다. 그거를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시공 자체가 예술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은 꽃병을 잘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꽃병 자체가 예술이 되어버린 것처럼 술병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연극을 어쨌든 어떤 보고 보여주고 보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근데 그걸 정말 잘 성공적으로 항상 하려고 계획을 잘 세우다 보니까 시공 자체가 예술이 된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배우와 관객이 만나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연극을 출발한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아주 굳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고 그 이후에 그것의 또 진행 과정을 갖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때는 직접 나서기도 했고 그래서 뭐 내가 희한하게 이후에 이제 주제 중에 뭐 지원에 대한 주제도 있을 것이고 교육에 대한 주제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진짜 좀 더 정체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좀 제안을 해서 그 주제를 연극 생존터 확장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대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오늘 토론에 이어서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렇게 가면서 그 연극이나 어떤 그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뭐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라든가가 차차로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그런 쪽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생존토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지역과 공간을 우리가 창출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소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전통적인 생각의 개념의 연극만을
생각하는 것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 또 이제 새롭게 이제 공간과 지역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관객들이 단순히 이제 그 연극을 바라보면서 감동과 감탄만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러한 개념의 연극도 당연히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는데, 적어도 그 관객이 이제 새롭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식의 연극, 그런 식의 공연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제되었을 때, 새로운 지역과 공간의 창출도 그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인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 토론회도 우리가 OTR이라 이제 TTIS를 통해서 미리 공지를 하겠으면서 오늘 모이신 분들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열린 사고로서 동참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